땅스스는 콩이 아닌 더 강력한 누군가가 오고 있음을 느끼고 콩에게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건가 라고 물었고 콩은 이 녀석이 나에게 쓰러지게 된다면 그분을 아련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빨간머리 샹크스 철룡인의 혈통을 이은 이 녀석이 세계정부를 적대하게 된 것은 참으로 유감이군 이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자신의 삶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자유다. 그리고 나도 성자는 아니다만 세계정부의 개가 되어 이 세상을 병들게 할 생각 따윈 없다. 이제 곧 신시대가 도래할 테지 세계정부의 횡포도 이젠 끝이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검 그리폰의 폐양색 필기를 휘감았고 샹크스의 폐양색 필기는 유도 강했기에 무수히 많은 양의 폐양색 필기가 그리폰을 감쌉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폭풍우와 번개가 휘몰아쳤고 콩은 분명 비능력자인 이 녀석이 날씨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을 테고 그런가 최상명검 그리폰의 능력인가 라고 말하면 날씨가 급변하며 폭풍우와 번개가 휘몰아치는 이유는 샹크스의 검 그리폰과 압도적인 폐기가 만나며 일어난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분명 이 녀석을 쓰러뜨려도 끝이 아니다. 아마 오로성 중 한 명이 나타날 테지 마스와 세터는 에그헤드로 향했다고 들었고 와노쿠니와 악연이 있는 나스주로는 와노쿠니로 향했을 터 그렇다면 피터와 워큐리 중 한 명이 나타나겠군. 승산이 더 높은 쪽은 피터지만 비비를 도망치게 하려면 워큐리 쪽이 낫다. 아니 이제 와서 이런 고민 따윈 의미 없겠지. 우선 저 녀석을 꺾는데 사활을 건다 라고 생각하며 콩을 바라봅니다. 샹크스는 콩과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 각오를 다지는 모습을 보였고 곧바로 콩에게 빠르게 접근한 뒤 폐양색 폐기와 참격을 함께 방출시키는 기술인 폐왕참을 사용하여 콩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콩은 자신의 양 주먹에 무장색 폐기를 두른 뒤 공중으로 점프하며 무건 개벽을 사용하며 샹크스의 폐왕참을 쪼개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콩은 곧바로 샹크스에게 접근하며 샹크스의 복부에 주먹을 강타하려 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견문색 폐기를 통하여 미래를 예지하는 데 성공하였고 콩의 공격 타이밍을 완벽히 읽어내는데 성공하며 콩의 주먹을 피해냈고 곧바로 그리폰을 사용하며 콩의 어깨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콩은 샹크스의 멱살을 붙잡는 데 성공하였고 콩은 검은색 폐기를 사용하여 나의 공격을 피해낸 뒤 곧바로 역습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녀석은 나를 쓰러뜨린 이후 나타날 존재를 의식하고 있으니 최대한 전투를 빠르게 끝내고 싶겠지 라고 말하며 샹크스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모습을 보였고 샹크스는 역시 노련한 경험을 가진 자인가 전군 총수 콩 분명 전성기에 비하면 기량은 떨어졌을 터 부족해진 신체를 노련해진 두뇌로 메꾼다는 건 라고 생각하며 콩의 노련한 전투 운영 방식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콩은 샹크스의 멱살을 붙잡은 뒤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폐기를 휘감았고 콩의 무장색 폐기는 워낙 강력했기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번개가 콩의 주먹에 휘감깁니다. 그리고 콩은 에너지를 방출시키며 주먹을 뻗는 기술인 방출권파를 사용하여 샹크스의 안면에 펀치를 적중하였고 샹크스는 무장색 폐기를 사용하며 충격을 최소화했음에도 적잖은 충격을 받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콩은 기세를 잡은 이후 노련한 베테랑답게 계속하여 샹크스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고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라스는 영원하다는 말이 있듯이 콩은 100세 임박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전성기에 머무르고 있는 샹크스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콩은 일전에 마리조아에서 맞붙었던 드래곤을 떠올리며 확실히 기량적으로 그놈이 우세한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콩은 샹크스에게 결정타를 넣기 위하여 방출권파를 사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는 콩의 방출권파보다 반박자 빠르게 검을 뽑아들며 곧바로 참격과 폐양색 폐기를 함께 방출하며 콩을 멀리 날려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콩은 견문색 폐기를 사용하며 샹크스의 공격 위치를 정확하게 읽어내려 했으나 그 순간 샹크스는 견문 사례를 사용하며 콩의 견문색 폐기를 차단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이후 곧바로 폐왕어천 가무사리를 사용하여 콩을 공격합니다. 참고로 폐왕어천 가무사리는 일반적인 가무사리보다도 훨씬 강력한 가무사리의 상유왕과도 같은 기술입니다. 하지만 폐왕어천 가무사리는 시전하는 즉시 엄청난 양의 폐왕색 폐기를 동반하기에 시전자 역시 몸에 무리가 올 만큼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콩은 곧바로 무건 개벽을 사용하여 샹크스의 폐왕어천 가무사리를 막아서려 하였으나 샹크스의 공격이 위력이 워낙 강했기에 샹크스의 공격이 콩의 방어를 뚫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콩은 치명상을 입으며 땅에 처박혔고 샹크스는 콩과의 대결에서 한 차원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콩은 샹크스의 폐왕어천 가무사리를 허용하였으나 리타이어 되진 않았고 곧바로 다시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콩 모두 지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콩 쪽이 조금 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숨을 헐떡이며 더 싸우다간 정말로 죽을지도 모른다네 라고 말했고 콩은 30년 아니 50년만 젊었어도 이 녀석 같은 애송이는 내 적수가 되지 못했을 텐데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웃음을 지으며 10년도 아니고 50년은 너무 갔군 내 나이가 50이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콩은 폐양식 폐기가 유독 강한 녀석들이 있었지. 록스디, 지베, 골디로저, 그리고 니놈. 하지만 앞서 말한 두 녀석의 특징이 뭔지 아나? 재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단명했다는 거다. 이 녀석 역시 어설픈 재능을 믿고 더 설쳐대다간 그들이 밟았던 전철을 받게 될 테지 라고 말하며 샹크스를 보며 록스와 로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신시대의 초석이 될 수 있다면 목숨 따윈 이미 각오했네 라고 말하며 곧바로 콩과의 전투를 재개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콩과 샹크스가 밟고 있는 지면에 매우 거대한 마법진과 같은 것이 생겨났고, 콩은 결국 직접 움직이시는 건가? 확실히 이 대결의 끝의 결과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맹수는 토끼를 잡는데도 최선을 다하는 법. 워큐리님께서 직접 이 녀석을 처단하시려 하는군 이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피터가 아니라 워큐리인가? 도주를 염두한다면 오히려 이득인 상황 이라고 생각하며 워큐리를 쓰러뜨리기보다는 전력을 가다듬으며 도주를 하며 비비를 지켜내는 방향으로 움직이려 합니다. 그리고 마법진에서 워큐리가 모습을 드러냈고, 워큐리는 곧바로 봉희의 형태로 변했고, 알라바스타에 주둔 중이던 이들 대부분이 매우 거대한 멧돼지와 같은 요괴에 출현해 겁을 먹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콩을 바라보며 빨간머리 샹크스는 내가 맞도록 하지, 넌 해군과 신의 기사단을 이끌고 비비를 확보해라 라고 명령하였고, 콩은 곧바로 비비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문은 에그헤드 섬으로 직접 향하여 마더 프레임을 이용하여 루피를 포함한 혁명군을 완전히 괴멸시키려 하였으나 오히려 베가펑크의 함정에 빠지게 되며 자신의 정체가 전세계에 공개되게 됩니다. 하지만 모르건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세계정부의 입김을 무시할 순 없었기에 이무라는 존재 자체가 베가펑크의 망상이라는 기사가 순식간에 전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전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무라는 존재를 믿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무 역시 이 정도까진 예상하고 있었고, 마스와 세트는 이무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고, 마스는 이무님, 베가펑크의 방송이 전세계에 퍼지긴 했다만 역시나 이무님의 정체를 믿지 않는 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각 언론사를 통해 계속 뉴스를 내보내고 있으며 모르건즈는 현재 홀케이크 아일랜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자만 붙잡는다면 언론 쪽은 확실히 통제됩니다 라고 말했고, 세터는 결국 중요한 것은 해적왕 루피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그를 제외하면 연합군은 오합지졸, 성가신 녀석들이 제법 있긴 하다만 실질적으로 우리를 위협할 만한 강자는 해적왕 뿐입니다 라고 말했고, 이문은 고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조이보이, 루피, 니카의 힘을 다루는 녀석들이 항상 큰 걸림돌이 되는군. 에그헤드 정벌 작전은 사실상 실패. 하지만 와노쿠니에서 플루톤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니 녀석들 역시 분명 위기라고 생각할 터 이제 비비와 포세이돈만을 확보한다면 변수는 없다 라고 말했고, 세터는 나수주로는 거의 도착했다고 하고 플루톤 역시 현재 마리조아로 호송 중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했고, 마스는 아직 피터에게는 연락이 닿질 않으나 전력상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알라바스타로 향한 워큐리 역시 현재의 상황으로선 승리가 확실해 보입니다 라고 말하며, 사실상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전투는 에그헤드 섬만을 제외하면 세계 정부가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와노쿠니에서 플루톤을 내어준 것은 사실 프랑키와 워터프라임의 함정이기에 앞선 두 차례의 전쟁에서는 세계 정부가 패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인솜과 알라바스타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기에 밀지모자일 땅 역시 큰 위기를 맞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시라우시의 사진을 바라보며 고대병기 시라우시, 해왕류에게 명령을 내리는 존재는 우리들 입장에서 큰 변수가 될지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이무는 시라우시에 대해 말한 이후 곧바로 비비의 사진을 바라보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비를 확보하는 것. 과거 릴리는 기록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보네그리프를 세상에 영원토록 남겼다. 그리고 일반적인 기록 열매였다면 100년이 지난 뒤 효력이 끝났을 터. 하지만 100년이 지나도 보네그리프의 존재는 건재했다. 즉 릴리는 기록 열매를 각성했다는 것. 기록 열매를 각성하게 되면 자신의 핏줄에게 그 의지가 전해져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세상에 기록하고자 한 것은 자신의 핏줄이 이 세상에서 모두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 토록 기록된다. 그렇기에 비비와 코브라를 포함한 네팔타리 가문의 모든 이들을 죽이지 않는 한 보네그리프는 영원토록 존재할 테지 라고 말하며, 릴리는 기록 열매의 능력을 각성한 인물이며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한 기록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 세상이 영원토록 보네그리프를 남겼고, 보네그리프를 지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릴리의 후손을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